긍휼을 구하는 기도.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문둥병은 죄의 본질과 심각성을 대표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나병 환자촌에 살아야 했고, 거기서 비참하게 투병하다가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계신 곳을 찾아 마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겸손히 간청합니다. 꼭 고쳐주셔야 한다고 떼쓰듯이 강요하는 태도가 아니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찾아갔던 나병 환자를 통해 두 가지 기도의 태도를 배웁니다. 1.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태도. 2.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절박하게 몸 담그고 기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할렐루야.